완주군 용진읍의 청년 키움 식당입니다. 청년 식당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군의 지원을 받아 실제로 식당을 운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식사에 더해 간식까지 배달하고 배달 용기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매출과 사회적 가치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홍삼 캐릭터 빠망이 지난 군청 9급 명예공무원으로 임용됐습니다. 마이산 기슭 인삼 씨앗에서 태어난 빠망은 마이산 산책과 인삼 열매 감상, 홍삼 홍보 등 지난 홍삼 축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 TV 등에 출연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과 퍼포먼스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24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전통시장 인근에 복합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것으로 무주시장에는 오는 2023년까지 주차장 건립에 모두 40억 8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장수군과 전북 유니텍 고등학교가 지역 특성화고 인력 채용과 장수군 시설 사용 지원에 관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특성화고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장수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지역 소식이었습니다.